아마 이름을 좀 바꿔. 응? 이름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한 사람이야. 물론 이름이라는 게 모든 걸 좌지우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 이름을 바꾸시고 꼭 장명소가 아니어도 또 우리 같은 만신내들은 영적인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명하고 영적인 거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분한테 가셔갖고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꼭 개명을 하지 않더라도, 개명을 하지 않더라도 불려지는 이름이라든가 가명이라든가라도 엄마 써. 응? 이 이름이 엄마가 인생이 조금 고단하게 만들어. 10%, 20%의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 나도 별로 응. 그럼 왜 마음에 안 들면 여태까지 이러고 왜 살아? 빨리 좀 바꾸지 그러셨어요. 응? 근데 또뭐 그 이름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았나 또 싶기도 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잘못 바꾸면 응. 어떡하나. 잘못 바꾸면 또 바꾸면 되죠.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응. 엄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살아온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웃는 인상이고 항상 즐거운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울적하다. 응? 내 신랑이 있어도 기댈 놈이 아니야. 기대지를 못하고 이놈이 있고 저놈이 있고 응?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마음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조차도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그러니까 이 신랑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랑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거기에서도 자꾸 삐그덕거려. 응?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응? 언니가 마음이 동서서방 오고리 내고리 갈려있다는 마음이야 지금.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머릿속에서는 아 이놈을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마음에서 안 되고 응? 생식기에서 또안 돼. 응? 잘 맞네 맞기는. 응? 근데 미워 죽겠기도 하고. 응?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언니. 응?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엄마도 연륜이 있으시잖아. 저도 연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지금 딱 무슨 마음이냐면 남들이 보면은 불륜이야. 근데 엄마는 마음이 로맨스야. 뭐 울어. 어? 엄마 잘 들어봐요. 사랑을 해도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어. 엄마 마음이 지금 딱 그래. 꼭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었어. 엄마가. 신랑이랑 살 때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미워를 해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었다가 밥 먹는 것도 진짜 숟가락을 뺏어버리고 싶을 때 있다가도 응? 참 측은지심이 들 때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살아보니까 이별을 할 때는요. 미움의 감정조차도 없어야 응? 이별이 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사람이랑 만나면서는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고 해도 엄마는 로맨스였어. 또 신랑이랑 만났을 때는 응? 어떻게 보면은 아침 드라마에 여주인공처럼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마음에 둘 곳이 없이 살았고 이 사람이랑 살아갈 땐 진짜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하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의지가 되고 했었는데 엄마는 지금 머릿속에서는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머리로는 돼. 마음으로 안 되는 형국이에요, 지금. 응? 그러다 보니, 이별을 하려면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별을 할 때는 엄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슬프고, 어? 이렇게 그립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 그쵸? 응? 못 헤어져, 아직. 2년도 아직 남았어. 막말로 얘기해서 조선시대 아니야. 엄마가 끝내려고, 딱 끝내고 잠수타면 끝낼 수 있어요. 내가 볼땐 그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딴 놈은 또 보여. 하지만, 엄마가 지금 이 마음의 그리움에, 어? 내려놓지를 못해. 절대 못 내려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얘 여자 있어? 그 느낌이 그지? 응? 그러니까 배신감 아닌 배신감에 엄마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어? 내가 이렇게 이제나 마음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았는데, 어? 막말로, 응? 있어요? 뭔가 비쳐요. 깊은 사이는 아닌데, 남자, 여자로 따지면은 사랑을 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썸까지도 아니야. 근데 뭔가가 호감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상대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서로? 이성이잖아. 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뺏긴 건 아니에요, 절대. 응?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거기에 불안한 거야. 본인이 느끼고 있음이 왠지 나쁜 예감들이 다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맞을까 봐. 응?
그리고 엄마가 지금 뭔가 짐작하는 게 분명히 있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 헤어나질 못하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 누구나 다 맞아요. 어? 그건 무당 아니고도 잘 맞아. 살아온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엄마는 솔직히 내가 그래. 만약에 그분이 바람을 핀다고 해도 엄마 그분 못 내려놔야지. 아직 사랑해. 내가 이 나이에 사람을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엄마가 너무 빠졌었어. 또 그분 역시도 그랬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헤어져요? 자신 있어요? 못 헤어져. 할 거야? 어차피 애인으로 만난 거잖아. 응? 그럼 진작에 안 만났어야지, 그쵸? 엄마 이 남자 때문에 울지 마. 그래도 어? 옛말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르치는 게 없잖아, 옛말이. 이방저방해도 서방이 나은 거야. 그죠? 이러나 저러나 조강지처가 나은 거야. 진짜 찢어 죽일 듯이 안 싸우면 다 참고 살잖아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애인도 있는 거고. 응? 옛날 같으면 남자나 척두지. 어지 여자가 소방지라고 다니면은 소방 맞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 아니잖아, 엄마. 그냥 만나.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는 상도덕이라는 걸 어기면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내려놓지 못해. 그럼 진작에 안 만났어야 되는 거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 그러면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대신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멀어질 거야. 어떡해. 마음 떠나지 않았어. 조금 지켜보세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 결정은 엄마가 하셔야 돼. 근데 더 깊어지, 더 잡을수록 더 저쪽이 깊어질 것 같고, 응? 엄마가 점점 멀어져. 차라리 약간은 풀어줘요. 그리고 남자를 들어오게끔 만들어. 아, 그래도 이 여자밖에 없구나. 하게끔 만드는 게 여자 역할이라고 난 봐. 그걸 어떻게 해야지, 원래. 응? 하던 대로 하세요, 처음처럼. 쪼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속 터져가지고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잡히고 손에 진짜 뭘 해도 손이 안 잡혀.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지 지금. 그럼 다른 거 일을 해볼까 지금. 뭐라도 하세요. 근데 그게 손에 안 잡혀. 해볼까까지만이야. 커피집 같은 걸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때요? 하셔도 돼요. 어느 쪽에다가. 근데 크게는 안 보여요. 10평 안짝으로 보여. 10평 정도. 뭐 혼자나 사람 하나 두고 네. 있을 정도. 네. 딱 그렇게만 보여요. 한번 저기 상계동 쪽에 네. 상계역 근처에 하려고 네. 하는데 집이 그쪽에. 상계역이나 당곡의 중간 정도나 그쪽에 하시면 괜찮겠네. 아주 안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길가 쪽도 아니야. 자리 하나 잘 보시면 하나 나올 거 있어. 주식을 좀 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여워 죽겠네, 엄마 진짜. 그만해요, 그만해. 주식 그거 하지 마. 하지 마요? 안 까먹으면 다행이다, 진짜. 그걸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쪽으로? 그럼 일은 해도 되고. 일은 하세요, 엄마. 일하시고 잊어. 계속 꼬일 거니까, 남자. 이건 악담이 아니라 대신에 이 말은 엄마가 쳐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응? 근데 워낙에 얼굴이 이쁘셔갖고 아니 그런 걸 하면 또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막 허접지. 각오하셔야지. 각오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지금 일을 작년 말까지 일하다가 그만 휴직한 지 한 1년 되고 네. 또 주변에서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다 일을 하니까 또 너무 좀 자존감이 떨어져서 엄마 못 놀아. 아니면 여행이나 다니고 일해야 되는데 심심해서 못 살아. 엄마 울지 마. 그러니까 여행도 이렇게 가게는 하셔도 돼. 대신 놀러 다니는 것도 한 1년 해봤더니 좀 지겹더라고. 그러니까 가게는 하셔도 되는데
누군가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두 사먹을 얻는 거 아니잖아. 차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소리죠.